계속해서 공부해야 될 것에 대한 중요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고, 저 역시 여러분 공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 공부 많이 하셔야죠. 스포츠 필드에서 코칭을 위해서도 공부하셔야 되고, 또 저희는 스포츠 쪽에서 그 부상을 통해서 다쳤던 선수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끔 정말 임상적이고 과학적인 운동을 줘서 전문적으로 이들이 재활되고 또 효과적인 재활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퍼포먼스도 늘려줄 수 있는 이런 향상시켜 줄수 있는데도 이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요. 또 반대편에 보면 이제 또 일반인들을 위해서 일반인들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질환을 예방하게끔 돕는 그 인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함께 아울러서 뭐 선수 트레이너다, 컨디셔닝 코치다, 퍼스널 트레이너다, 요가 필라테스 인스트럭터다 이러지 말고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이런 세계, 이런 필드는 뭐라고 부를까? 이렇게 하면 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좀 정립이 잘안 됐다면요. 곧 정립이 잘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이 필드 분야를 뭐라고 부르냐? 그거를 한번 좀 알아보는 것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이 건강과 관련해서 피트니스 또는 이런 트레이닝과 관련해서 이런 쪽에서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들을 그두 개의 단어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선수 트레이닝이나 퍼포먼스 코치 또는 컨디셔닝 코치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인 부분과 함께 연결이 조금 더 긴밀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이렇게 부릅니다. 엘라이드, 서로 연결된 엘라이드 헬스, 건강과 함께 연결된 프로페셔널이죠. 프로페셔널. 복수를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런 단어를 씁니다. Health and fitness. 그렇죠? Fitness professional.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다 지금 professional. 그냥 직업군.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사실은 여기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냐면, specialist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분야에서 일한다고 해서 이 호칭이 불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뭐 시작한 지 6개월 된 사람도 있고, 4개월 된 사람도 있고, 1년 미만으로 된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프로페셔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프로농구도 있고, 프로배구도 있고, 프로야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에러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3점슛 던졌는데 계속 림도 못 맞히는 사람들, 선수들, 프로페셔널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단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스페셜리스트,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거 반대, 이게 아닌 사람들은 뭐냐? 그럼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worker. 그냥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이 분야에서. 헬스 피트니스 산업, 인더스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조금 더 고급적인 표현이라고 그러면 아마도 이거 어떨까요? employee. 영어 강의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employees. 종사자. 종사자. 요거는 조금 원색적인 표현으로 제가 쓰면 어때요? 요거. 일꾼. 일하는 거죠. 영어 쓴 김에 계속 쓸까요? Are these people professional? Not really. 아니죠. 여기는 그냥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이와 같은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이들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래스가 있는 겁니다. 이게 클래스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낸 사람들은 조금 편하게 가라고 해서 클래스예요. 그래서 그 컨셉을 제가 여기다가 적용하는 것이 꼭 맞아떨어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 분야에도 클래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Allied Health, 건강과 관련돼서 가장 베이직한 것들, 기초되는 것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아주 희망적이고, 오늘의 정말 good news, 좋은 소식은 뭐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이쪽 분야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어디에 강점을 두고 있냐면,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또 잘 쓴다는 겁니다. 특별히 무용하신 분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요. 그 무용,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뷰티, 그 미학, 정말로 모방될 수 없는 그들만의 아름다운 움직임, 그리고 정상적인 움직임, 너무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움직임. 자, 여기다가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여기다가 지식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 내가 해왔던 그 경험, 그 experience, experience로는 안 됩니다. 왜냐? 건강은 경험이 아닙니다. 건강은 사실이요, 과학이요, 그리고 몸에 대한 지식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좀 외국에서 신임 받고 또 신뢰받는 이쪽 분야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또 활용하고 또 그들의 도움을 받는 한 기관이 2020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헬스 피트니스 분야에 있는 이 분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라고 내놓은 성명서가 있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 아실 거예요. 에이스. 매해마다 헬스 피트니스 쪽에서 어떤 트렌드가 인기를 얻게 될 것이고 어떤 트렌드가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발표하는 기관이에요. American Council on Exercise. 미국의 운동과 관련돼서 굉장히 리딩 롤, 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교육도 하고 여기서 피트니스 트렌드와 관련해서 자세한 정보들을 제공하죠. 여기서 2018년도에요. 2018년도 우리가 지났지만 2018년도에 8개의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를 발표했어요. 이 중에 여섯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여기다 적을게요. 얘네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헬스 코치스 will become 헬스 코치들은 뭐뭐 할 것이다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냐 A mainstream resource 주류거든요 이게 주류 주류 자원이 될 것이다. 주류 자원인데 무슨 주류 자원이냐? 뭐 영어 강사는 아니지만 that을 써야 되죠. 꾸며줘야 되니까. 이 사람 누구냐? that 이하 구절은 얘네들을 꾸며준다. that is recognized. recognized. 누구에게? 알아차려질 것이다. 인정받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Recognized by the medical community.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medical community. 의료계예요 지금. 의료계예요. 의료인들의 집합체예요. medical community에게 인정받게 될 것이다. Recognition. 그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조금 더는 그들이 존중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In an effort. In an effort. 뭐냐면 이 medical community에서 이들이 중요하다고 헬스 코치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in an effort to 무엇을 위해서냐 이거죠. In an effort to mitigate 감소시키다. Disease 여러분 질환 질병 In an effort to mitigate disease. 그러니까 메디컬 커뮤니티가 해오던 질병 관리, 질환 예방 이런 것들, 대사성 증후군,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문제들에서요. 이런 같은 질환을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헬스 코치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By. 이 헬스 코치가 뭐 하는데? Adapting. Healthier. 건강한 behaviors. 건강한 습관을 받아들이게 함으로 질환을 낮춰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가만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스, 예? 헬스 앤 피트니스 필드에 계속 오래 5년 있었더니 10년 있었더니 15년 있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No, never. 아셔야 되는 거죠. 몸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자세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근육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질환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토탈 콜레스테롤이 건강검진 받으면 어느 정도가 정상인지 아셔야 되고 당화혈색소가 어느 정도 넘어야지 당뇨가 돼야 되는지 아셔야 되고 관절의 모든 구성요소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탄탄하게 준비해서 들어오면 worker, employee 그 섹션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아마 거기서도 열심히 또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위에서 이 분야에서 인정받고 함께 코어 의료 필드와 함께 코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저희도 차병원이 있잖아요. 저희 뭐 차움에서도 그렇고 우리 분당 강남 차병원 차움은 또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지금 헬스 코치들 저희 그룹에서도 지금 활용하고 또 뽑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쇠계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는데 뭐 제가 저를 잘 또 따라와 주시고 저에게 기대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구정연휴인데요. 앞으로 어떤 분야, 뭐 분야는 정해졌지만 어떤 급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하게 되실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시간이 많으니까 생각해 보시는데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Are you a professional or are you a worker?